80쪽 볼게요. 오늘은 단원 테스트를 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세포 광합성 그리고 세포 분열 세 단어 한꺼번에 할게요. 자, 80쪽. 1번. 체세포 분열 중기 특징 오른 것. 1번. 염색사가 응축되기 시작한다. 언제? 전기. 2번. 방추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핵막이 생성된다. 말기. 3번. 염색체가 세포중앙 또는 적도판에 배열된다. 또는 적도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중기.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양극으로 이동한다. 언제? 후기. 그래서 3번 답이고. 2번. 모형과 크기가 같은 밑줄. 모형과 크기가 같은 한 쌍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자, 그럼 세포 핵상은 EN. 2번. A와 B는 체세포 분열 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잘 읽어야 돼. 체세포 분열 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 분열 시 형성하죠. 3번. A와 B의 대립전자의 구성은 항상 서로 같다. A를 엄마한테 받은 거라면 B를 아빠한테 받은 거니까 다르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염색체 하나 그려주고 또 하나 그려주고 그래서 A, B라고 할 때 이 문제에서처럼 그럼 여기를 각각 기역, 뭐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 때 기역과 니은은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다. 틀려나죠? 맞죠? 복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4번. A와 B는 감수분열 시 서로 다른 상식수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맞죠? 상동염색체 분리 일어나니까 4번이 답이고. 3번. 그림은 염색체와 그 세부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는 가가 뭐 염색체죠? 아이고, 미안, 잘못 봤어. 라가 염색체고 가가 어딨어? 어, 가. 가는 DNA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인산 당염기가 1:1:1로 결합되어 있다. 맞죠? 2번. 나는 DNA와 함께 뉴클레오스를 형성한다. 나가 히스톤 단백질이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 8개가 모여 있고 그것을 DNA가 담고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솜. 그래서 염색사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 맞죠? 단은 염색사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세포 분열 시 응축되어 염색체가 된다. 맞죠? 4번. 라는 감수 1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 분리를 한다. 염색 분체 분리는 제 2 분열에서 일어나죠. 됐죠? 그래서 4번이 답인데 4번을 살짝 바꿔서 그럼 라는 감수 1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 분리를 한다. 맞아, 틀려. 염색체 하나인데? 염색체 혼자 무슨 상동염, 무슨 1분열은 상동염색체끼리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라는 상동염색체 한 개잖아. 이거 옳지 않지.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칠판 보세요.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A와 B는 감수체 1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 그럼 맞지? 4번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은 어떤 동물? EN equal 4. 그러니까 아래 그림을 보면 염색체가 전부 4개 그려져 있죠.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그러니까 큰 것끼리 상동염색체, 작은 것끼리 상동염색체. ENN 삶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 보기 기억. DNA, 기억은, DNA 복제를 거쳐 만들어진 자매 염색 분체이다. 맞죠? 니은은 중심체이다. 중심체가 아니라 동원체. 디귿은 상동 염색체이다. 맞죠? 답은 3번. 기억과 디귿. 5번. 그림에서 A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 즉 정자 난자 생성 과정을, B는 수정 과정, C는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옳지 않은 것. 1번. A 과정,
즉 감수분열이죠. 감수분열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 맞죠? 더 구체적으로 감수분열 및 수정을 통해서 수정도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니까. 2번 A과정에서 핵상의 변화를 갖는 감수분열을 한다 맞죠? 핵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했다가 분리되니까. 3번 B를 통해 핵상이 N으로 변화된다. B는 난자와 정자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럼 각각 N, N인데 더해지니까 EN 되는 거죠. 틀렸죠. 3번이 답이고. 4. C과정 동안 발생과정. 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정란은 세포가 한 개인데 만들어진 자손은 세포가 여러 개. 어린 아기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데 이 세포의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랬어? 감수 분열이라고 그랬어? 체세포 분열. 6번. 그림은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 골라라. 지원기, S기, G2기, M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죠. M기라는 것은 분열.